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해녀복을 모티브로 탄생한 업사이클링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지롱 노지 스토어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지 문화와 환경을 접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마을의 자생단체와 함께 헌옷을 주제로 버려진 옷, 쓰임이 다한 옷, 재고 상품들을 활용하여 마을의 정체성이 담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에 저희 반지롱 노지 스토어와 함께하였던 예대동 새마을 분예회와 함께 좀 더 지속가능한 마을의 정체성이 담긴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친환경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쓰임이 다한 재고 상품과 원단을 제공하여 제주 해녀의 조끼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해녀복 중에서도 물조끼라 불리는 어깨마리를 모티프로 작업했는데요. 조끼 10벌과 소품 등 총 16점을 선보입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계곡의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비전 아래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문화도시,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업사이클링 반지롱 노지 스토어는 올해도 여러 마을과 청년들을 만나며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해녀복의 새로운 탄생, 그 즐거운 변화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해양 개척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이사부 항로 탐사가 매년 삼척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신라의 천재 지략가이자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 그리고 우산국 복속 1510주년을 기념하는 이사부 항로탐사 병영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4박 5일간의 여정, 그 힘차고 의미 있는 현장을 지금 찾아갑니다. 동해왕 이사부의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사부 항로탐사 출발 하루 전, 이사부 사자바위가 있는 삼척항을 찾았습니다. 이사부 장군이란 분은 을릉도 독도를 원정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을 시킨 분인데, 우리나라 삼척이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셔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을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나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탐사대 여정에 앞서 안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사부 예술단의 출정식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탐사 첫째 날, 무코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맡깁니다. 동해를 떠난 지 2시간 반 만에 울릉도 도동항에 입성했는데요. 아름다운 울릉도의 자연이 대원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런 눈 호강도 자음시 일단 안전하게 하선을 마치는데요. 이사부 장군의 물길을 따라 역사의 시간을 되짚어볼 이사부 항로탐사. 저 지금 울릉도에 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이십니까? 와, 진짜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생경한 풍경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울창할 우레, 큰 언덕 릉을 쓰는 울릉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으며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오각형 모양의 섬입니다.
이렇게 푸르고 너른 자연의 품에서 약 9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가 이제 해양 주권 시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동해안입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를 바로 그 관장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 동해의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부 경영 캠프의 첫 일정은 울릉도 입성을 알리는 길놀이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부 장군의 혼을 깨운과 동시에 너와 나를 넘어 우리가 하나 되는 대동의 의미까지 담았는데요. 이번 병영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사부 기념사표는 이사부를 서양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역사 탐방도 해서 우리 대원들에게 이사부를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역할로 진행됩니다. 탐사 대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받아 70여 명이 선발되는데요. 지역도 나이도 지원 계기도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우산국 또 뭐 신라 이사부 동해왕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 후손들한테 좀 전파도 하고 저도 좀 보람도 갖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왔습니다. 역사에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다 독도라 하면 절대 일본에서 뺏겨서는 안 된다. 독도는 우리 것이라는 생각에 아 독도를 꼭 가고 싶다. 버킷리스트에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울릉군! 파이팅! 이사부! 파이팅! 시원하고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우산국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우산국의 등장과 멸망까지의 역사는 물론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당시의 우산국 설화를 시청각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울릉 수토 역사전시관으로 향하는데요. 수토란 우리 땅을 지킨다는 영토수호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울릉도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직접 배우기에 이만한 역사 들경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여기가 동해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죠? 첫날 일정은 일몰이 아름다운 현포항에서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 그런데 어제 새벽부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무서운 비를 쏟아내는데요. 하지만 어디 날씨가 대수랴 뜨거운 열정의 대원들은 굳은 날씨에도 아침 운동으로 힘찬 하루를 준비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라도 이 비가 그쳐야 할 텐데요. 그날 오후 감쪽같이 맑아진 화창한 울릉도. 이번엔 누구든 울릉도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953년 홍순칠 외 32명의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인 의용수비대를 기리는 곳입니다.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 직접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더 좀 감정이 약간 올라와서 아 기억해야 될 분들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대원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독도 의용대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나가서 진짜로 알려주고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한번 직접 이렇게 또 접하고 그런 기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받았던 조선의 백성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기념관 앞에선 독도 주권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하나,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 인류에게 강력히 천명한다.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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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독도는 6세기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함에도 왜곡 추락된 지도를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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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째 참여하는데 올 때마다 뭉클한 마음이 기쁨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곳에 와서 많은 설명도 함께 들으면서 이사부 사장과 함께 오니까 확실히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이제 탐사대 일정의 절반이 지나고 어느새 대원들의 마음은 독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1년에 단 며칠, 맑은 날이 아니면 좀처럼 다가서기 힘든 독도는 과연 대원들의 입도를 허락할까요? 지난 2014년 12월 동해안에선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릉도. 오늘은 올해 개관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울릉도의 지질은 물론 울릉도 바다사자인 강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는 울릉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감나는 바닷속 영상을 즐기며 그렇게 한참을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데요. 울릉도의 해양 생태계를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바다 생물은 물론 수중 풍광이 뛰어난 울릉도. 지금은 멸종된 울릉도 바다사자 강치를 그리는 마음으로 둘째 날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일정대로라면 독도에 입도하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진행팀도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 파도가 파도가 높대요. 아, 어차피 독도는 3대가 뭐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쉬우시겠네요.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대원들도 아우시라는 대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날씨가 허락하지 않은데 그렇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독도 기념관이나 이사부 기념관 이런 데서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니 무척 더 가고 싶습니다. 꼭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년에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독도행 대신 성인봉 등반으로 대체했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을 해야지 그 사고가 없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울릉중학교 뒤편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인봉 등반 앞에 부쩍 말수가 줄어든 엘리펀디. 오늘 완등 자신 있죠? 뜨거운 햇살에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꿀맛 같은 휴식으로 기운을 충전한 후 산 모양부터 성스러운 성인봉 정상을 향해 본격적으로 오르는데요. 등반이 쉽지 않은 일부 대원들은 울릉도 도동항 탐방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합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독도 전망대를 오가는 케이블카도 즐길 수 있는 독도 박물관입니다. 오랫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탐사해온 탐험가이자 사진사인 이효웅 씨의 지휘 아래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한층 더 자세히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 194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인 이곳은 옛 울릉 군수 관사인데요. 지금까지 보존돼 울릉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의미 있는 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운데 내년에 기회 되면 또 와야 되겠죠. 도동항 팀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바로 그 시각. 해발 986m 등반에 도전 중인 성인봉 팀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올라오는 길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고 해도 가려져가지고 좀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거. 아이고. 엘리펀디 조금만 더 힘내요. 선선한 날씨에 기분까지 상쾌한 오늘 거침없는 대원들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오르면 산행 2시간 만에 드디어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육지에서 느낄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온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상쾌하게 불고요.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독도를 못 간다 하더라도 성인봉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왔는데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른 자만이 누리는 특권. 이사부 파이팅! 예, 연습이었습니다. 목숨 넘쳤습니다. 이사부 파이팅! 독도 입도의 아쉬움을 이렇게 훌훌 자연에 털어냈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사자 탈춤 경연대회인데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사자상을 활용한 것처럼 직접 만든 탈로, 그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다양한 사자 탈춤을 선보입니다. 날 때까지 안전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상당한 실력을 날씨가 참 많이 협조를 못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좀 거의 100% 진행된 것 같아요. 많은 대원들이 이사부를 정말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부를 잘 안하고 독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저를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상님, 순상님, 고명하신 순상님, 저 짐승이가 어떤 짐승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 삽살개 아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부장님, 너무 잘 왔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거를 계속 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가슴 벅차고 그랬습니다.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꼭 다시 올 겁니다. 뽑아주세요. 탐사 캠프는 독도를 날리는 플래시몹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열릴 이사부 항로 탐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도야, 내년엔 우리 꼭 만나자.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를 배경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한림읍 금릉리였다고 하는데요. 금릉리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계절 음식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제주 뿔소라. 해녀들이 건져올리는 제주 바다의 맛,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환골탈태, 금릉 뿔소라의 시원한 변신. 이 여름 뿔소라에 제대로 반할 준비 됐나요? 푸릉마을 금릉리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피서지로 유명한 금릉 해수욕장인데요. 피서철이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피서지죠. 최근에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등장해 더 핫해진 곳입니다. 이곳 금릉리 바다에는 유명한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원담입니다. 뭔가를 잡고 계신 것 같죠? 오,
저기 작은 물고기 보이시죠? 원담은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던 전통 어업 방식인데요.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죠. 얘들은 그냥 근처에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네. 자연에서 아이들 그냥 물고기 잡고 놀고 하니까는 좋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애들 물도 낮고 금능이 애들 놀기에는 물 온도랑 딱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도 많고 개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능이장 송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능마을 지킴이시네요. 물 들어올 때 고기가 들어가지고 채 나가지 못한 고기를 잡는 곳이 원입니다. 원. 요 담을 원담이라고 그러고요. 파도에 무너지지 않게끔 안쪽으로는 직선으로 바깥쪽으로는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파도의 에너지를 예 감소시키면서 영향이 안 받게끔 그렇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데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그래서 우리 축제가 7월 30, 31일 이 장소에서 고기 맨손잡기 여기 이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원담 축제 3년 만에 다시 열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 옛날 금능 사람들이 소박하게 고기를 잡고 생활했던 원담. 지금은 특별한 힐링 공간이 됐네요. 세상에 둘도 없는 원담, 금능 마을의 보물이네요. 이 원담을 좀 잘 관리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원담 축제만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 취지가 지금 13회째인데요. 그래서 잘 보존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돼야겠죠. 요즘 금능마을에 또 핫한 게 생겼다고 해요. 이 창고에 뭔가가 있는 것 같죠? 냉동창고 깊숙이 잘 보관된 걸 꺼내는데요. 이거 뭔가요? 금능이들이 잡아오는 분수라거든요. 분수라를 가공해가지고 이제 자숙소라 만든 겁니다. 네, 제철에 잡아 삶아서 급냉한 자숙불소란데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금능의 해녀분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수확한 거죠. 지금은 금책이라 수확을 못하는데요. 꼭 제철이 아니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수확한 뿔소라 수출길이 막혀서 해녀분들의 시름이 깊었다고 해요. 고민 끝에 마을 주민 여럿이 마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뿔소라를 판매하는 상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레시피 개발부터 수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잡아오는 소라 판로가 없어가지고 고심하는 걸 걱정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팔아보자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계절 음식점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 이곳인가 보군요. 여기가 우리 마차롱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차롱 상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라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 작업을 못하고 그냥 해녀들이 계속 놀고 있는데 이제 계장님이든가 이장님이든가 많이 손을 써가지고 이거 노력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치기간 아니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능 맛집 뿔소라 레시피 한번 볼까요? 소스 위에 자숙한 뿔소라를 올려주고요. 금능리 마을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도 듬뿍 올려줍니다. 와, 벌써 푸짐하죠? 꼼꼼하게 잘 포장해서 썰어주면 어머, 일단 비주얼로 합격! 뿔소라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뿔소라 핫도그인데요.
핫도그 빵에 채소와 기본 재료를 넣어주고 역시나 뿔소라를 올려줍니다. 쫄깃한 식감 제대로 터지는 뿔소라 핫도그입니다. 일단 모양은 딱인데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즐길 음료도 필요하죠. 제주의 감귤로 주스를 만드는데요. 다른 거 1도 첨가하지 않는 천연 감귤 100%. 마음까지 깨어내는 프레쉬한 감귤 주스입니다. 시원하고 청량감을 즐기고 싶다면 에이드 어떠세요? 역시 감귤 원액에 얼음을 넣어주면 마지막 한 모금까지 아낌없이 비워주는 감귤 에이드. 이 여름 사람들 입맛 사로잡을 금능마을 맛집 종합 세트네요. 관광객들한테 뿔소라 핫도그, 뿔소라 샌드위치를 이렇게 선보이니까 그래도 반응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예, 많이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점심 무렵 문을 연 금능마을 상점.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 신선한 조합, 안 먹을 수 없죠. 그나저나 뿔소라 들어간 샌드위치와 핫도그. 맛의 조합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 내 소라. 되게 단다. 달고 쫄깃쫄깃한 맛.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육. 맛있어요! 소세지하고 이 소라하고 식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능 뿔소라, 마을 사람들의 도전과 아이디어로 새롭게 탄생했네요. 원담에서 금능마을 상점까지, 이 여름 푸릉마을 금능리에서 행복한 추억 쌓으세요. 금능에 오면 마차롱도 있고 원장 축제도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담미가 씨, 예. 오늘도 저희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예. 추억 여행입니다. 추억? 예. 추억은 무슨 뜻이지? 추억,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과거, 행복했던 우와. 그런 순간들. 아. 추억이 가득 담긴 곳으로 지금 바로 놀러 가보시죠. 출발. 추억이 새록새록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 먼저 첫 번째, 모두가 다 아는 그 시절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 뭐지? 오! 소프라노, 트로트인가요? 1900년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저 바람을 불고 있지. 담미가 씨,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네, 조금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의상을 좀 대여를 해주시면서 좀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스네 촬영을 해주는 스튜디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옷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냐면요. 담미가 씨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배경으로 한 영화. 네? 어우, 이은경 노래 나오죠? 아싸네. 야, 똑같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자, 5초 드릴게요. 자, 힌트는 황정민 씨가 나왔던 영화. 국채. 끝에 두 글자. 시장. 국제시장. 예스. 돌잔치 뭔지 모르죠? 아, 일로 오세요. 네, 이제 안경을 벗으시고. 자, 베이비. 자, 한번 잡아볼게요. 1, 2, 3. 곰방대까지. 제가 엄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곰방대 바로 부셔버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아기한테 앞에 상처를 보내주고 아~ 이리 잡아라. 미래의 모델건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영화입니다. 이건 뭐 바로 아시겠죠?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배신했어?
아 시끄러워. 이런 아픔이 있는 역사다 보니까 표정 자체가 되게 조금 진지하고 되게 내가 진짜 열사가 됐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한번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셋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처음 찍어보는 스냅이지만 너무 즐겁더라고요. 웃어보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나요? 태어나서 저기 한 번도 이런 사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나 써니 같은 경우에는 딱 저희 엄마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입고 아 이런 걸 하고 살았었구나. 그 시대상에 딱 들어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수동 책방 골목! 그거 뭐죠? 지금 어른이 된 옛날의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와. 여러분 보수동 책방 골목 다들 아시죠? 오, 이게 책이에요? 네 맞아요. 깔끔하다. 책 많네요. 엄청 많죠. 와 혹시 이 책 파는 사람이 이 책 다 읽은 건가요? 어, 아닐까요? 그럼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이 책이 네. 엄청 많잖아요. 네. 이게 다 읽었어요? 다 읽었죠. 아 진짜요? 제목만. 우수동 책방 골목이 되게 네. 오래됐잖아요. 네. 전체 얼마나 됐죠?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한두 집씩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마침 책방에 대해 추억이 가득한 손님 한 분께서 책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여기 책 팔러도 오고 그때 이거 부모 용돈 안 주니까 싹 책 팔아가지고 용돈도 쓰고 꼭 있어야 될 책들은 여기 와서 또 구매도 하고 옛날에는 이게 굉장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꼭 있어야 될 책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 위에서 많이 앉았죠. 이런 책 묶음 한 개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놀기도 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 먹기도 하고 여기서요?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이게 의자도 되고 아, 제 이게 집이었네요. 네,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여기 앉으면 소유자들이 싫어할까 봐 안 앉게 못 앉게 아니 뭔가 자꾸 향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든다. 와중에 우리 딸바보 단미가 씨가 고른 책도 있었는데요. 와, 이 책이 50년 오래됐네. 8,000원 주에서? 디지 없어요? 아까 보려면 글이 안 보여요. 아, 안 보인다고요? 대패로 가지고 까봐. 잘 보이는데요. 아, 진짜 37년 동안 지금 그게 안 보이네. 어, 세누야, 숙기나, 애 아빠가 지금 한국에 엄청 오래됐던 책 두 개 샀다. 추억 한 봉다리 들고 간다. 기대라. 자, 이제는 어릴 적 추억을 찾아 금정구 서동으로 떠나봅니다. 시장에 가면 나물도 있고 초코바레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찰옥수수인가? 그렇지. 와 떡볶이도 붙인 게 있어. 와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런 게 좋은 거야. 이게 39년 됐대요. 39년? 근데 39년치고 지금 여기 가격대가 1,000원, 1,500원이거든요. 그럼 39년 전에 100원이었던 건가? 39년 동안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은 바로 서동 미로시장의 명물 계란만두입니다. 39년 동안 당에 한행 이런 걸 알겠다. 달걀이 바깥에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달걀의 달달한 맛이 나고 안쪽에 당면이 있거든요. 당면 때문에 만두 느낌이 나네. 우리 아들이 평화라지 왔어. 그러니까 그래. 네. 명하시네 그래도. 네, 고마워요. 잘 먹고 갑니다. 네. 너무 맛있다 그래야지. 정말 맛있다. 잘 가요.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먹었던 한식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갖고 오죠. 아, 그런 분들 보면 느낌이 좀 다르시겠네요. 반갑지 뭐. 3살? 계란이랑 이거 당면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이유식 때자마자 계란만두. 3살 때. 자녀분도 그럼 계란만두 먹어. 네, 너무 좋아해요. 3살 때부터 먹었대. 걔도 이제 이유식 끝나고. 3살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냅 사진을 찍었던 거 오늘의 나 20대 후반에 7월 달의 나를 기록해 두는 거 저는 정말 특별했다 생각해요.
직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옥수수 좋아했는데 그래도 내가 저기 뭐 어린 나이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 책 같은 거 저기 봐야 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기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먹었잖아요. 계란 만두 먹었잖아요. 그 집 진짜 좋고요. 그거 맛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추억이라 하면은 되게 그리워만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찾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 곁에 정말 가까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나간 것도 추억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고 그리고 그 추억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서 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여수로 여행으로 오 계시고요. 나는 웬만한 여수의 관광지는 다 가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이 번쩍 뜰 만한 소식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뻐서 요즘 사랑받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이 어느 정도로 예쁘냐면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작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드문 마을이다. 아, 우리 마을로 오셨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마을 지금 소개 좀 보고 있었는데 혹시 예. 마을에 이장입니다. 아, 이장님이시구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드문 마을에 좀 큰 변화가 좀 있었나 봐요.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차도 들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만은 우리도 무엇인가 사람을 좀 접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보천 누질 사업을 가져와고 저희 주민들이 일심 동체가 돼서 너무 이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네.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우리 한국의 베니스 드문 마을 한번 제가 열심히 둘러볼 텐데 이장님 예. 여기 가서 베니스 마을 한번 제대로 한번 느끼고 가봐라. 포인트 몇 군데 꼽으신다면 예. 벽화도 그려져 있고 또 꽃 화분도 놔져 있고 예. 예, 그리 내려가시면서 예. 보면은 예. 미풍교. 미풍교. 예, 그리 또 지나가면은 예. 여기 초생달. 초생달. 예. 제가 한번 싹 둘러봐야겠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 봐보겠습니다. 10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한적한 어촌마을 두문포. 귀엽네. 어서 오시게. 안녕. 투박하던 마을이 포근하게 바뀐 건 주민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두문마을은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허물어진 담장을 수리하고 대문을 정돈했습니다. 밋밋하던 벽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좋은 글귀도 새겨넣었죠. 그렇게 흘러간 3년의 시간, 두문마을은 따뜻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품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의 특산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을 입구도 변화됐습니다. I love to get you. 물메기를 모티브로 한 메기군과 갓을 의인화한 갓순이. 생생한 삶의 경험이 녹아든 마스코트는 흔한 포토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갓순이 예쁘죠? 아, 네네. 우리 농사 짓는데 보탬이 많이 되죠. 아, 우리 마을에 갓이 유명한가 봐요. 예, 갓이 유명합니다. 예. 얼마나 됐어요, 갓이 변한 지가? 한 30년으로 나 보고 있습니다. 메기군도 있는데 두문 마을에서 메기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 12월 되면은 메기가 이곳에 많이 잡힙니다. 아, 메기하고 우리 갓은 우리 두문 마을에 절대 예, 없으면 안 되는. 예, 빠져서는 안 되죠. 비바람을 막기 위해 촘촘히 쌓아올린 돌담에도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태풍이 와도 굴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돌담은 마을의 풍경을 더욱 정겹게 만들어줍니다.
오아시스가 훌륭하구나. 좋다. 저녁이 되면 여기에 또 아름다운 조명이 또 들어온다는데 다음에 밤에도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야, 두문마을을 다 제 마음속에 담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 오, 매력적이야. 이 빙교를 딱 건너왔는데 이 벽에 있는 조형물들이 보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야, 사진 촬영 스팟 좋아. 아, 멋져. 오. 풍경은 달라졌어도 마을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물때에 맞춰 바다의 풍요를 건져올리고 그물을 손질하며 내일의 풍어를 기원하죠. 푸른 바다는 너른 가슴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제 눈앞에 섬이 하나도 안 보여요. 초생달이 앉아있으니까 진짜 제가 하늘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느낌. 몽글몽글한 감성이 피어나는 포토존에서 멋진 인생샷을 남겼다면 양옆으로 너른 바다가 펼쳐지는 방파제길로 향해볼까요? 나지막한 벽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단장을 마쳤는데요. 무채색이던 공간에 화려한 조명이 켜진 것 같죠? 다양한 조형물도 눈에 띄는데요. 설치 미술가인 최병수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작품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쁜 조형물을 따라서 쭉 걸어왔더니만 뒤에 멋진 등대가 있고요. 또 그 뒤로 불무섬이 있습니다. 이거 불무섬 보시게 되면 동굴처럼 이렇게 바위가 파여 있는데 저 모양이 여인의 옆모습 같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사리 때에는 여러분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닷가 풍경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바라보는 카페의 자리를 잡아봅니다.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면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위로받는 느낌이랄까요? 여유와 힐링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곳곳에서 볼 때마다 매력이 달라지는 게 그게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또 좋은 마을은 약간 평온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의 느낌이 고스란히 보여가지고 왠지 차 한 잔 마시면서 큰 힐링과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두문 마을에서라면 멋진 추억과 인생샷 동시에 남길 수 있겠죠. 와, 한국의 베니스, 두문마을 여행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잠시 머문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아름답고 멋진 곳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꿔봐요.